안녕하세요. 승꾸락쟁입니다. 가까이 안 보실까요? 굉장히 쉬운 패턴입니다. 초보분들도 뜨실 수 있는 그런 무늬예요. 스트라이프 무늬 같지만 자세히 보면 예쁜 꽃이 아주 송이송이 피어있는 듯한 그런 예쁜 무늬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바닥. 여기 바닥은 안에 가죽 바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끈, 자, 이런 조임식으로 했고요. 요 끈의 스트랩 길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한쪽만 빼면 크로스형으로 가능하고요. 양쪽을 요렇게 하시면 이제 토드백 스타일로 드실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예쁜 가방 보여드리겠습니다. 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린넨 VIP. 자, 마가 80%, 면이 20%입니다. 컬러 번호는 46번. 자, 요거는 컬러 번호가 22번입니다. 자, 각각 실을 두 겹씩 이용해서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방 바닥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닥은 시중에 오려서 쓸 수 있는 이런 가죽판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이즈만큼 잘라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요 길이가 자 가로 18, 세로 8.5 정도로 해가지고 사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가장자리로 이렇게 조금 둥글게 잘라준 거예요. 그리고 요 구멍은 송곳으로 뚫으셔도 되고 이런 펀칭기 있잖아요. 이런 펀칭기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자, 요 바닥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바늘은 7호 코바늘을 할 거고요. 이 실을 두 겹으로 뜰 예정입니다. 사슬뜨기. 사슬 11개를 하였고요. 사슬 하나, 요 사슬은 짧은뜨기의 기둥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번째 코,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V자 사슬의 앞면을 보고 뜨는 게 아니라 뒤로 쏙 돌리면 뒤쪽에 가운데로 볼록볼록 지나가는 라인이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죠? 자 여기 뒤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코 산을 뜨겠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슬을 뜨실 때 너무 빡빡하게 뜨시면 코산을 뜨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약간 느슨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1번의 짧은뜨기를 합니다. 그 다음 단 올라갑니다. 사슬 하나, 편물을 돌립니다. 첫 번째 코는 여기 방금 사슬을 했던 여기가 첫 번째 코입니다. 그대로 짧은뜨기 첫 번째 코 마킹합니다. 마지막에 와서 첫 번째 코를 헷갈리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쭉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다가. 다시 샷을 하나 돌려서 여기 첫 번째 샷을 했던 코 짧은뜨기를 해서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대로 단을 뜨겠습니다. 준비하신 이 바닥판의 높이가 되도록 단을 또 올리겠습니다. 22단을 뜬 상태예요. 가죽 바닥이랑 사이즈가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오렸는데 여기 이제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 바닥은 가방을 다 완성한 후에 넣어주셔도 되지만 저는 떠는 과정에서 고정을 시키려고 여기다 이렇게 펀칭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자리로 쭉 돌아가면서 짧은뜨기를 할 건데요.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 단마다 짧은뜨기 한 번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자, 여기는 마지막에 돌아와서 제가 고정을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코라고 생각하고 이쪽 라인에서 첫 번째 코,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요 단이죠. 요 단에, 자, 이렇게 적당한 곳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쪽 단이죠. 여기 단. 그래서 이 단수만큼 짧은뜨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단. 자,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두 단 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 단, 두 단에 각각 하나씩 하나씩, 한 단에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편물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찔러야 되는 부분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뭐 한 두 가닥 정도? 그 다음에도 이 판물과 여기랑 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마지막 코너에다가 바늘을 넣고 여기다가도 넣고, 자,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마지막 코는 이쪽 라인에서, 마지막 코는 이쪽 라인에서 첫 번째 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코에다가 한 번을 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코가 보이죠? 코가 보이니까 그대로 코마다 한 번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했을 때 사슬, 첫 번째 사슬이죠, 여기가.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원래 시작할 때 1단이 여기거든요. 1단이. 그래서 여기서 올라올 때도 1단에서 코가 두 번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코를 두 번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단에 가장자리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뒤에 바닥이랑 같이 두 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코가 이쪽 라인에서 첫 번째 코가 되는 거죠. 이쪽 라인에서. 자, 첫 번째 코에 이제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단마다 한 번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만 편물만 잡고 여기 첫 번째 단에 지금 뜬 상체잖아요. 그럼 두 번째 단이 요거죠. 두 번째 단의 가장자리 여기를 뜨시면 됩니다. 적당한 두 가닥 정도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단은 이제 여기니까 여기도 그 다음 단 자, 요렇게 해서 끝까지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 가가지고 여기 끝에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단이잖아요. 마지막 단. 마지막 단에 가닥을 뜨실 때 여기랑 같이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을 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 코 이쪽 줄에서 마지막 코 여기죠. 11번째 코가 됩니다.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모랑 같이 고정. 첫 번째 코랑 빼뜨기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바닥이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가 이제 끝이 되고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안쪽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패턴. 지금부터는 그 코수 변동이 없거든요. 이제 패턴을 뜹니다. 자, 사슬 하나. 여기가 첫 번째 코잖아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킹합니다. 자, 한 코에 두 번 했죠? 그래서 한 코를 건너갑니다. 한 코를 건너서 그 다음에 두 번. 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두 번. 그래서 뜨개 초보이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여기서 그래서 한 코 건너서 짧은 뜨기 두 번씩 쭉 뜨시면 됩니다. 요 뜨실 때도 조금 느슨하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평상시에 너무 빡빡하게 뜨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바늘 호수를 크게 잡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떠가지고 지금은 이제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 올라가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쭉 돌아와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턴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코수가 짝수 코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어쩌다가 코가 뭐 하나가 부족하다 이제 이러신 경우에는 마지막에 와서 이게 한 코 정도는 뭐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일단은 자 무늬뜨기로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제 2단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빼뜨기를 하지 않고 회오리 방식으로 빼뜨기를 하지 않고 2단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짧은뜨기 두 개가 이렇게 있죠. 코마다. 그러면 두 번째 짧은뜨기에 여기 사슬코에 넣지 않고요. 그 기둥에다가 넣습니다. 기둥의 가운데. 그러면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두 개 있는 데서 두 번째 짧은뜨기에 기둥에다가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두 개 중에 기둥에다가 이렇게 넣을 거고요. 또 하나는
컬러를 바꾸겠습니다. 실 컬러를. 자, 아이보리색으로 바꿀 거고요. 이렇게 회오리 방식으로 뜨는 경우에는 마지막 짧은뜨기 할 때부터 실을 바꿔주셔야 돼요. 마지막 짧은뜨기 할 때부터 마지막 짧은뜨기 할 때 바꿔야 되는 실을 걸어서 가지고 옵니다. 빼뜨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코 기둥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합니다. 두 번 합니다. 자, 그리고 한 코 끝내면 두 번째 짧은뜨기에 기둥에다가 또다시 짧은뜨기 두 번 합니다. 방법은 1단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바늘을 넣는 곳이 사슬코가 아니라 사슬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사슬 아래에 있는 기둥에다가 바늘을 넣는 거죠. 자, 요렇게.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 두 개 있죠? 하나, 둘, 두 번째 짧은뜨기에 그 아래 기둥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제 한 바퀴를 쭉 돌아오시면 되고요. 돌아와서는 또 마찬가지로 빼뜨기 없이 회오리처럼 실을 바꿔서 뜨시면 돼요. 자, 마지막 짧은뜨기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 색을 바꾸실 때는 마지막 짧은뜨기 할 때부터 색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겨자색으로 바꿀 거예요. 자, 뒤쪽에 그대로 있죠? 그대로 겨자색을 빼줍니다. 그래서 바늘에 겨자색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무늬뜨기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짧은뜨기에 기둥에다가 넣습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거든요. 다만 마지막 부분에서 실을 바꾸실 때 짧은뜨기 할 때 바로 실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단마다 컬러를 바꿔서 쭉 뜨겠습니다. 아직은 무늬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단이 쌓이면 이 컬러가 약간 사슴처럼 나타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총 31단을 뜯습니다. 자세히 가까이 보면 하얀 꽃이 핀 것 같기도 하고 멀리 좀 떨어뜨려서 보면 사슴으로 이 스트라이프 무늬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31단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바닥면에서 높이는 20cm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마킹을 해놨거든요. 여기가 이제 좁은 모서리잖아요. 좁은 모서리 이렇게 해서 양쪽을 딱 접어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상태에서 여기 딱 가운데에서 그대로 올라가서 직선으로 그대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3개씩 무늬를 잡은 거예요. 양쪽으로 3개씩 뒤쪽도 이렇게 해서 똑바로 올라가가지고요. 3개 잡고 마킹. 여기서도 3개 잡고 여기 마킹. 요 마킹한 곳이 이제 구멍을 만들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가방 끈을 넣기 위해서 이제 구멍을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서 구멍을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컬러를 바꿔야 되는 지점이라 이렇게 이제 일단 실 컬러를 바꿨고요. 사슬 두 개 합니다. 자, 사슬 두 개를 했단 얘기는 요 다음에 떠야 할 패턴을 뜯단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두 번을 뜨게 되면 그 다음 1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무늬뜨기처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죠. 네, 여기서는 딱한 번만 합니다. 자, 한 번만 하고요. 사슬을 만들어 줄 거예요. 사슬 두 개. 사슬 두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바늘을 넣어야 되냐면요. 그 다음 무늬에 여기다가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아래 코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두 개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세 코, 두 코, 세 코, 두코 이제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늬뜨개를 그대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이제 조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하시고 또다시 사슬 두 개. 사슬 두 개는 요 무늬를 이미 뜯던 얘기니까 그 다음 무늬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두 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늬로 넘어가서 한번 합니다. 그럼 이제 세 코를 한 거죠. 그리고 사슬 두 개. 아, 여기는 이제 한 번을 했고요. 사슬을 두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넣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한 번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번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지금 무늬뜨기가 들어간 거를 잘 보시면 짝수코로 넘어가게 되면 카운트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세 코, 두 코, 세 코, 두 코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렇게 돼요, 무늬가. 그것만 잘. 그래서 위에 있는 코수랑 밑에 있는 코수랑 동일하게 가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했거든요. 온전하게 이렇게 무늬를 뜬 데는 그 다음 무늬를 이렇게 건너간 거죠. 여기는 온전하게 무늬를 두 개를 다안 뜯잖아요. 그리고 바로 사슬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한 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앞면으로는 그대로 무늬뜨기를 진행하고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요. 자, 요 무늬뜨기가 요거 한 개짜리 요거 하나가 있고 온전한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다시 구멍 뚫습니다. 사슬 두개 하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두 개를 했고 여기도 온전하게 두 개를 했으니까 무늬 하나를 건너뛰고 여기다가 두번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사슬 두개 만들고요. 한 번만 하는 경우에는 무늬 건너뛰지 말고 그 다음에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자, 이렇게 다시 사슬 두 개. 자, 여기. 자, 무늬를 온전하게 떴고 사슬 두개 했고 하니까 여기 무늬를 건너뛰고 그다음 무늬 가서 두번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그다음 한 번. 자, 요렇게 이제 세 번. 그래서 두 번, 세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사슬 두 개. 자, 하나, 둘, 셋. 마지막 사슬이네요. 그러면 자, 요게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무늬에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 무늬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무늬부터는 그대로 다시 무늬뜨기로 쭉 뜨시면 돼요. 그럼 양쪽이 이제 똑같은 위치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갑니다. 자, 끝까지 떴고요. 무늬뜨기를. 자, 그다음 다시 실 컬러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사슬 구간을 어떻게 무늬뜨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그대로 한코 건너서 뜨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 우리 맨첫 단에 했던 것처럼. 그다음에도 한코 건너 바로 여기가 되는데 여기 기둥에다가 넣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다시 한코 건너면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사슬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코 건너서 여기가 되죠.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 기둥. 그 다음 한 코 건너서 또 넣어주시고. 그 다음 한 코 건너면, 한 코 건너면 여기가 되죠? 다시 한 코 건너서, 무늬가 있는 경우에는 무늬 기둥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자, 한 코 건너서, 자, 여기, 요 코에다가 있으니까 한 코 건너면 여기가 되죠? 여기?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이렇게 다 두 번씩. 그리고 이제 여기 가서도, 여기 사슬 구간, 여기 가서도 똑같이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두 번씩 해주시면 돼요. 한 바퀴 돌아왔고요. 이제 실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마지막인데요. 자, 마지막은 이 겨자색으로 그대로 빼뜨기로 한 바퀴 눌러줄 거예요. 자, 요거 했으면 그 다음은 요 두 번째 코가 됩니다. 그대로 빼뜨기로 갑니다. 자, 빼뜨기 요거 하나를 남기고 자, 실을 자르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를 건너서 여기 실 나왔던 곳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몸통 부분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끈뜨기 중에 이중 사슬뜨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 사슬뜨기는 여기 첫머리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여유의 실을 남겨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뜨고 싶은 길이의 3배 정도의 실을 남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하렸을 때 손에 감았을 때 15번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한 15번 정도 감은 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실뭉치 쪽의 실이고요. 양쪽의 실을 다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잡고요. 먼저 시작 코를 하나 만듭니다. 자, 이렇게 돌려준 거예요. 바늘 넣어서 가져와서 자, 지금부터 자, 이쪽에 여분의 실 있죠? 감아줍니다. 그리고 빼줍니다. 다시 감아줍니다. 그리고 메인실로 빼줍니다. 감아주고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어떤 다른 가방 끈뜨기보다 쉬운 방법이면서 빨리 뜨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거의 1m 정도 뜬 것 같아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여분의 실은 이제 요 정도 남았어요. 제가 15번 감고 했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서 이제 바늘을 돌려서 요렇게 보시면 이중 사슬뜨기라서 여기 사슬라인 하나, 여기 사슬라인 하나가 있어요. 그 뒤쪽으로 돌려서 자, 요렇게 당겨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죠. 이곳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요렇게 가져와서요. 자, 그대로 빼뜨기 합니다. 이 빼뜨기를 하기 전에는 이중 사슬뜨기가 빠르게 하실 수 있지만 약간 좀 이렇게 느릅함이 있어요. 근데 빼뜨기를 함으로써 그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약간 더 단단해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한번 걸어서 쭉 빼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구멍 속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여기 구멍 두 개 있죠?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자, 요 두 개를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꼬이지 않게 쭉 해서요. 꼬여도 크게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실꼬리를 자르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도 잘라줄게요. 자, 그대로 여기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표시도 안 나고요. 끈 자체도 튼튼해지고. 자, 이렇게 해서 끈이 다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이 바닥판 20cm, 바닥판의 세로는 약 10cm 정도, 그리고 높이는 22cm?
2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가방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끈은 지금은 양쪽에서 이렇게 해서 물건을 넣고 하시지만, 자, 때로는 이제 한쪽만 이렇게 빼가지고 크로스로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친꾸락쟁이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그리고 빨간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